야, 오늘 한대 나와. 양지우 나와. 저 씨, 씨가 몇 오일을 하는지도 몰라 저 씨. 이 씨 엄마도 역시 잘하시네. 웹시디 잘하시네. 물 한 잔 안 마셨어요? 치네. 지우 슬리퍼 신고. 선생님 뭐 인사해야지.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승우는 주말 동안 뭐 했어요? 아, 저 수업하는 거예요, 요즘? 어, 저렇게. 네, 지우야. 치워. 뭐 하는데, 씨. 장난하나요? 씨를 참 많이 하시네요. 예, 예, 죄송합니다. 잘하죠? 배고픈가? 화장실 가고 싶은가? 충전을 안 했나 보다. 어떡해. 야, 엄마 걸 왜? 아이고, 저럴 때 땀나요. 아, 어떡해. 막, 아, 야, 월요일이라 정신없어. 어떡해. 아, 다행인 얼굴. 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. 어떡해. 어떡해. 아이고. 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월요일을 한다고 말 했어, 안 했어? 어? 했어, 안 했어? 근데, 하더라도. 엄청 틀었잖아. LG왕. 맞아, 저건데. 아이고, ABCD. 이거 어떡해, 이거.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더니 엄마가 바로 너 때문이야, 로 갔어요. 예. 진짜. 애가 굉장히 당황한 어쩔 줄 몰라요, 지금. 예. 네. 선생님한테 이렇게 됐다고 말해. 네가 해. 엄마가 해. 왜 내가 해야 돼? 아니, 엄마가 나 안 키워줬잖아. 네가 일어나야지. 아니, 엄마는. 아이고. 어머님이 맨 처음에 하셨던 말이 기억나요. 지우가 너무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갑자기 확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돌변하는데 어머님도 약간 좋을 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홍 박사님 이게 엄마랑 좀 비슷한 면 그걸 캐치했어요 제가.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지우가 앉아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. 가만히 보니까 아까 그 인라인 가르칠 때는 아기처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진짜 무슨 회사 동료처럼 이렇게 막 또 막 싸우는 거 보면 어머님이 이제 정확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우리 꿈쪼기를 대해주실 필요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힘들어 사실은.